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선의 부하 놀랐소. 소신 역시 마찬가지옵니다, 저하. 어린 시절의 인연이 무엇이기에 그동안 그 아이를 그리 찾아냈단 말인가? 제가 홍래관의 어미에게 아주 큰 빚을 졌습니다. 가까이에서 보살피며 마음의 짐을 덜고자 했으나 갑작스레 헤어져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지요. 어머니를 잃어버리기 전의 인연이군. 허면 상선도 이미 알고 있는가? 내관이 될 수 없는 아이라는 사실 말씀이옵니까? 그 빚을 제대로 갚을 기회가 온 것 같소. 궐에 있는 동안 내 시부의 수장으로서 그 아이를 잘 좀 부탁하네. 예, 분부 받잡겠습니다, 저. 혹 변절자를 처단하기 위해 정체를 숨겨오신 겁니까? 너를 걱정해본 적은 없다. 네 가문을 풍비박산내고 가족을 몰살시킨 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. 지난 수십 년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 분의 임금을 모셔왔다. 보위에 오르는 순간 작은 기대로 시작해 늘 울분과 절망으로 끝이 났지. 더 이상은 이 시조선은 희망이 없어. 그러면 새로운 희망을 위해 백운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? 또 다른 밀란입니까? 그것은 수단일 뿐. 나니 어찌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? 그 아이는 10년 전 밀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없느냐? 예.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 길 좀 물읍시다. 아, 예. 우리 할...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게? 할아버지? 라온이. 라온이냐? 아니요. 여기선 삼놈이요, 삼놈이 할아버지. 이 기자도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늘. 근데 너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냐? 그것도 내관으로. 설명하자면 긴데 그리 됐습니다. 이래 봬도 꽤 인정받는 내관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. 녀석, 거긴 안심되는구나. 몇 년 만이냐. 이리도 만나게 되는구나.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다 만난다 하셨죠.
대역 죄인 홍경래 일가를 찾고 있는 중이오. 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소? 관군들은 모두 가고 없으니 걱정 말고 나오시오. 운종가에서 어머니랑 헤어진 게로구나. 예. 저기 두 분은 또 어찌하시는 사이입니까? 만나셔야 할 분이 세자제하셨습니까? 그럼 할아버지가 다산 할아버지? 이리 이른 시각에 기별도 없이 어인일이십니까?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풍둥팔던 그 아이 기억하느냐? 예. 아버지를 만나 기뻐하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그 녀석이 내게 그랬다.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는 임금님이 잘 아실 거라고. 저하께서 꿈꾸는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? 글쎄, 아이가 아이답게 여인이 여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구나. 내가 너를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? 내가 만들 새로운 조선에 네가 내 첫 번째 사람이다. 만약 그 아이가 어미를 만나는 것이 저에게 큰 위험이 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? 그냥 모른 채 덮어두시면 저와 라온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. 만약에 말이다, 아주 힘겨운 순간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면 나여서는 아니 된다. 약조할 수 있겠느냐? 예, 저. 그래. 이제 내 소원 이루어진 것 같다. 어떤 소원 말입니까? 네 소원 이뤄달라는
내 소원. 네 어머니를 찾았다. 엄마 너무 늦었지.